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이 최태원 회장 이 판결문을 제가 좀 늦게 보게 됐습니다. 늦게 보게 돼가지고 이 판결문을 보고 여러분들 그냥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냥 그래서 변호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공개된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 판결문 유포자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겠다 이렇게 6월 1일자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대부분 신문에 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최태원 SK 회장 측에서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를 행사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2차, 3차 이렇게 유포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6월 1일자 보도가 된 겁니다.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으로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런데 제가 이혼 소송 판결문 전문을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막았어야 됐구나.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나 여러분들 대단한 내용들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초 유포자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만간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는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포였고 고발한 건 아닌데 어제 여름 저녁에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최태원 이혼소송 판결문 전문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이 공개가 돼 있네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 칼 판결문 전문 1 썬데이 저널 USA에서 발간했네요. 썬데이 저널 USA에서. 그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문을. 이게 이름 전문 1인데 도입부죠. 최태원 노소영 이혼재판 판결문 전문 1 그 장문의 여러분들 내용이 여기 올라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SK 측에서 내리도록 못했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 이제 후반부 재산 분할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판 판결문 전문 2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께서도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길긴 하지만 예, 다 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판결문은 딱 처음에 여러분들 총정리해가 보여주네요.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판 판결문 전문 주문 이게 아마 썸머리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을 지불한다. 이 원고는 최태원 피고는 노소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불하고 이 판결 확정인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리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현물이 아니고 현금.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서 70%는 최태원이 30%는 노소영이 각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고는 2006년경 김희영을 처음 만났고 만난 지가 제법 오래됐네요. 2007년경
노소영으로부터 김희영이 누구인지 원고와 어떤 관계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제 노소영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씨한테 물은 겁니다. 김희영이 누구냐.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는 관계라고 대답하였다. 최태원은 이에 관하여 당시 김희영은 남편과 이혼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최태원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딸과 관련 고민이 있었는데 최태원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 입장에 김희영의 이혼과 관련한 조언을 해주었고 반면에 김희영은 고등학생의 심리와 관련해 원고보다 최태원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이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최태원 씨가 노소영 씨한테 이야기한 내용인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냥 판사가 그냥 스쳐갔지만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김희영은 2008년 6월 13일 미국 뉴저지 법원에 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11월 18일 날 이혼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희영은 2008년 1월 무렵에 SK건설로부터 반포 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1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2년 뒤엔 2016년 4월 무렵에 SK그룹이 2010년 3월 무렵에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에게 24억 원을 매도해서 시세 차익 8억 5천만 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서쳐갔지만 계열사가 도움을 줬구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SK건설에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가지고 SK 계열사가 매입을 해줘가지고 2년 만에 8억 5천만 원을 번 겁니다. 물론 뭐 SK 측에서는 김희영 씨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뭐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예 뭐 좀 이상한 겁니다. SK 계열사 여러분들 아파트를 불화받아 가지고 그걸 SK 계열사 대사줘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를 판사는 간단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게 또 뭐가 연상이 되는 거 아니까 1심 판결에서 12월 달 여러분들 1심에 부장판사가 여러분들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부장판사가 특정 법무법인의 여러분들 이직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법무법인이 당해 연도에 SK 계열사인 구 SK 건설 한테서 여러분들 PF 관련 약정을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밀어준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계열사가 등장하잖아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1심 판결에서도 계열사가 이름 들어가가지고 약정을 몰아줘가지고 여러분들 담당 부장판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15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을 24억 원에 팔아가지고 8억 5천만 원을 김희영 씨가 전매 차익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데 제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 아니 모두가 SK 계열사가 관여된 겁니다.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루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